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 조합장실이 시끄럽습니다. 겨우 조합장실에서 나왔지만 이젠 조합 직원과 조합원들의 몸싸움입니다. 저희 가게로 가가지고 촬영을 좀 하시죠. 조합원들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감정해가지 3년을 만에 지금 나왔는데 반값이에요. 딱 살려면 반값. 900만 원짜리 땅이 반값이 나왔어요 지금 돈이. 네? 900만 원짜리 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서울 시내에 9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사장님 그거 아시잖아. 어디로 가요? 어디 가서 살니까? 이날 공개된 집 보상 평가 금액이 턱없이 적다며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재개발 동의서도 주민들을 현혹해 받아갔다는 겁니다. 아니 처음에 1대1 아파트 준다. 또 37층 막 고가로 올라간다. 7, 8억 간다.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상가 준다. 전부 도장을 받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라고 그 저놈들이 저지르는 건 모르겠어요. 아니요. 나는 결심했어요. 용산사건 내가 벌릴 거예요. 용산사건 벌릴 거예요. 이것도 하면 내가 지금 나 죽을 짝지금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재개발을 둘러싼 이런 사생결단의 상황,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뉴타운 조성바람이 불면서 이 같은 갈등은 더 커져갔는데요. 급기야 서울시가 뉴타운 정책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뉴타운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뉴타운으로 지정돼 재개발 사업을 진행해온 곳이나 또 계획 중인 곳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재개발은 어떻게 되는지, 뉴타운 폐지가 가져온 충격을 짚어봤습니다. 전면 철거를 통한 주택 공급 중심의 정책은 이제 우리 서울시의 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사람 중심의 주거지 관리와 공동체 회복이 그 근간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제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한 앞으로 새로이 지정되는 뉴타운은 더는 없습니다. 서울시의 새 재개발 정책의 핵심은 전면 철거 방식의 뉴타운 정책을 폐지하고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지난 2002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도입한 뉴타운 정책이 10년 만에 폐기되는 것입니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서울시에만 1,300곳, 준공된 434곳을 제외한 866곳 모두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뉴타운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 50%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75% 이상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지정만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17곳은 주민 30% 이상만 동의하면 구역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돼 있는 293곳도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부가현 뉴타운 예정지구입니다. 다섯 개 지구 가운데 두 개 지구는 이미 철거에 들어갔고 나머지 지구들도 조합이 설립돼 대부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낡은 집들. 임시 방편으로 비를 막기 위해 슬레이트를 올려놓거나 천막을 쳐놓기도 했습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돼 새 집 짓는 것은 꿈도 못꾸고 개보수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안 해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재개발했네 하고는 이렇게 해놓고는 한없이 이렇게 끌고 있는 거예요. 축대가 무너지면서 새 정책 발표로 시간이 더 지체될까 봐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0억 원의 사업 비용이 들어간 상황. 타당성 조사가 끝난 곳은 하루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부가현 뉴타운은 사업이 가야 될 현장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인센티브를 좀 줘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새로운 정책, 좀 더 나은 정책들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강합니다. 특히 추진이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30% 동의만 얻으면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는 말에 동요하고 있습니다. 30%의 동의를 받고서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추진위를 설립한다는 것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50%인데 예를 들면 30%가 나머지 70%를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주민조사 방법을 이끌어내는 것이 새 정책 시행의 선결 조건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울 이문 뉴타운 예정지구입니다. 이번 서울시 발표를 가장 반기는 사람들은 뉴타운에 반대했던 주민들입니다. 이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추진위원장 48살 김모 씨가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습니다. 추진위원회를 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갖다 써가지고 거의 100억 돈을 갖다 썼어요. 100억 돈을. 삼성 캐피탈에서 한 80억 갖다 쓰고 또 정비업체에서 한 200 갖다 쓰고 한 100억을 갖다 쓴 거예요. 이 때문에 뉴타운 지정 해제를 하려고 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서울시의 이번 결정으로 뉴타운 지정이 곧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그 지금 복귀가 현재로 주민들한테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지금 박원순 저건 게 서민들을 지금 내 집까지는 사람들도 지금 어려운 사정이다 해서 지금 정책을 그렇게 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나 뉴타운 지정을 해제해도 갈등은 여전합니다. 추진위가 쓴 100억 원의 사업 비용을 누군가는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뉴타운 사업을 안 할 경우 추진위나 조합이 사업 진행을 위해 투입한 이른바 매몰 비용이 숙제로 남습니다. 서울시는 추진위가 설립된 곳에는 매몰 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설립돼 비용이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곳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국토양구는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더러 검증도 할 수 없는 조합이 쓴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재건축 관련 소송은 160여 건에 이릅니다. 대부분 조합 승인의 적격성 여부였지만 이젠 누가 매몰 비용을 부담하느냐가 주요 갈등으로 떠올랐습니다.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뉴타운 정책을 신뢰했던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던 주민들의 그 신뢰도 일정 부분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때문에 뉴타운 사업으로 수익을 거둔 건설사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조합의 임원들, 그다음에 건설사들, 그리고 공공이 삼위일체로 분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시 뉴타운 폐지 발표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시에 인접한 광명시. 시장과 주택이 섞여있는 이곳에도 지난 2009년 뉴타운 광풍이 불었습니다. 광명시 중심부 208만여 제곱미터가 뉴타운으로 지정됐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는 시장 상인들은 처음부터 반대였습니다. 주민의 그 25%가 반대를 하면 사업이 진행을 못하게끔 돼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시작하기 전에 고시가 되기 전부터 주민들이 46% 정도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시를 했음에도 그냥 밀고 나간 거거든요. 게다가 광명 뉴타운 지정 이후 3년 반이 지났지만 착공을 한 구역은 한 곳도 없고 65%인 15곳은 추진위조차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의 다른 뉴타운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는 조례를 바꿔 출구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25% 이상 반대자가 나오면은 이 뉴타운 지역으로 고시된 것을 재검토하는 25% 이하가 나오면은 이걸 현 상황을 유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동의율이 경기도는 25%, 서울시는 30%.